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두고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조롱하고 있는 뭐 원희룡 지사라든지 아니면 진모 씨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단하게 이 핵심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바로 반박이 가능한데요. 짧게만 정리해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추미애 최강욱 국정농단 비선실세가 누군가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을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원문과 지시 내용을 공개한 걸 두고 과연 백색소음이 계속될까? 이젠 비선실세인 제가 다 가르치고 만든 일이 확인되었다고 할까? 뭐 이러면서 아픈 사람들이 참 많다, 걱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으로 가봤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대검에서 온 건의문이라고 보고가 된 시각이 오후 6시 22분 그리고 6시 40분에 추미애 장관의 지시와는 다르다는 취지의 문안을 작성해서 카톡으로 보냈고 거기에 수사팀을 포함한다는 대검의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조금 더 뜻을 명확히 하고자 7시 22분에 다시 검사장 포함 수사팀의 교체 불허에 추가 수정 문안을 보낸 겁니다. 한마디로 짧게 요약을 해보면 6시 22분에 보고를 받고 이에 좀 원래의 뜻과는 맞지 않아서 6시 40분에 첫 번째 안을 보내고 그 다음에 7시 22분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두 번째 안을 다시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6시 40분, 7시 22분 네, 이렇게 이 내용을 인증을 했고요. 그 지시가 바로 법무부 탈방을 통해서 공유가 됐고 그 보낸 지시 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 메시지가 7시 39분에 들어와서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한 겁니다. 통상 장관 비서실은 SNS로 전파하고 법무부 대변인실은 언론인들에게 공지를 하기 때문에 이 건도 달리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텔레그램 방도 인증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두고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얼마나 이게 가짜는지 솔직히 대꾸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안간힘을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그런 그 페이스북에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어떤 장애물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장관과 윤석열의 갈등으로 구도를 잡고 승부에 내길 걸었지만 애초에 추미애 장관한테 그건 관심 밖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소신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할 뿐이라고 입장을 밝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바르게 돌려놔야 하는 문제로 결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며 정과 부정의 본질을 놓고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라고 명명하거나 갈등의 봉합이라고 하는 것도 합당한 표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에는 천의 무봉, 한마디로 완전 무결해서 흠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결국 올바르게 수사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므로써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에 법과 원칙대로 하면 그 자체로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본인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자꾸 저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정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는 정말로 비겁한 짓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청장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건 쉽게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꼼수가 아닌 정수로 법과 원칙대로 천의무봉 그 말씀 다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윤석열 검찰청장 그리고 그들을 지키려는 그 검찰 내부의 패거리들과 검찰 외부의 패거리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법과 원칙대로 가면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내용도 영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 돌아가셨을 무렵 그날 언론의 행태를 저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그리고 극우 그리고 토착외고 세력들의 정말 만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낱낱이 끝까지 파헤쳐서 역사를 바꾸는 데 첫걸음 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